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19일 TVCHOSN 미 인기 프로그램 미스터 로또는 많은 시청자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방영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진욱은 솔로 대결에 나서며 일본의 전설적인 가수 미소라 히바리의 카와노 나가레 노요니를 선곡하여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카와노 나가레 노요니는 흐르는 강물처럼 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진욱은 이 노래를 통해 무더운 여름 강물에 빠지듯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에 시청자들을 빠져들게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은 곧이어 펼쳐질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진욱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무대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진욱은 무대에서 남다른 끼와 실력을 발휘하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시원한 가창력으로 무대를 장악한 그는 최고 점수를 받으며 승리하였습니다. 그의 무대는 감정이 풍부한 표현력과 완벽한 테크닉으로 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진욱은 미스터 로또 뿐만 아니라 슈퍼 콘서트, 산타라 물따라 딴따라 등 다양한 방송과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의 활발한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진욱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감정의 기복이 뚜렷하고 곡의 흐름에 맞춰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부드럽고 감미로웠으며 때로는 강렬하고 파워풀하게 변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목소리는 곡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살려주었고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진욱은 무대에서 뿐만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팬들의 응원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진욱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진욱의 성공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덕분입니다. 그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며 진욱의 무대는 항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진욱의 매력은 그의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진심 어린 마음과 팬들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항상 팬들을 먼저 생각하며 팬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진욱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진욱은 앞으로도 그의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그의 무대는 항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며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진욱의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며 그의 무대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길 바랍니다. 진욱의 카와노 나가레 노요니 무대는 그의 음악적 역량을 여실히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시원한 가창력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무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감정의 기복이 뚜렷하고 곡의 흐름에 맞춰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부드럽고 감미로웠으며 때로는 강렬하고 파워풀하게 변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목소리는 곡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살려주었고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진욱의 무대는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 어린 마음과 팬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최근 가수 진욱의 출연료가 약 2,800만 원으로 알려지며 그의 수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진욱은 한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가수로 그의 독특한 매력과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TV 프로그램과 주요 음악 이벤트에 활발히 참여하여 그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광고와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방면의 활동은 진욱의 경제적 성공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욱의 수익 구조는 매우 다양합니다. 첫째, 그는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높은 출연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스터 로또, 슈퍼 콘서트, 산타라 물따라 딴따라 등 여러 인기 프로그램에서 그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 출연은 그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며 또한 그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둘째,
진욱은 주요 음악 이벤트에서 공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연은 항상 높은 인기를 끌며 수많은 팬들이 그의 무대를 보기 위해 모입니다. 이러한 공연은 티켓 판매 수익뿐만 아니라 공연장에서 판매되는 굿즈 등의 부가 수익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특히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교감을 통해 그는 더욱 강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셋째, 진욱은 광고 모델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 덕분에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그의 수익을 크게 증대시키는 요인입니다. 광고 계약은 일반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그의 수익 구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넷째, 진욱은 여러 제품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활동은 그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시켜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는 많은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진욱은 앨범 판매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디지털 음원과 피지컬 앨범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그의 팬들은 그의 음악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앨범 판매는 그의 음악적 성과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처럼 진욱의 수익 구조는 매우 다양하고 안정적입니다. 특히 7월 한 달 동안 그의 예상 수입이 약 8억 5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의 경제적 성공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의 다재다능함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그의 인기를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진욱의 소셜네트워크 영향력 또한 그의 수익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자신의 일상과 활동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소통은 팬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이는 그의 앨범 판매와 공연 티켓 판매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그의 소셜 네트워크는 광고주들에게도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작용하며 이는 그의 광고 수익 증대에 기여합니다. 진욱의 성공은 단순히 그의 음악적 재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와 가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그의 가능성을 한계없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자세는 그를 더욱 특별한 가수로 만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욱의 7월 예상 수입이 약 8억 5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의 경제적 성공은 그의 다재다능함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는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그의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욱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가운데 그의 성공 스토리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